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89학번 박선희입니다. 지금은 연극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온 그 시간은 이상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냥 어떤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터섬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섬이라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여행이 좀 판타지에 뭐 어떤 극한을 봤다 그랬더니 공기, 바람, 온도가 22도로 1년 365일 하루 종일 거의 비슷해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모아이 석상들이 있는 그런 바닷가 사이로 말들이 걸어 다녀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거는 작품 사진이고 그곳에 갔을 때 판타지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작품 만들 때 정말 많이 떠올라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내면에 뭐가 있나. 연극의 서브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연극에서 많이 이용되죠. 추억이 많아요. 노천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86학번 선배가 어디서 주워갖고 석판에다가 고기 구워먹고 뭐 지금은 주차장하고 뭐 이런 게 돼버렸지만 대운동장에서 놀았던 거. 축제 때면 연대 쪽으로 놀러 올 때 나는 고대에서 놀고 학교 안에서는 이런저런 추억은 정말 많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학교 공간이 도서관이었어요. 책을 마음껏 뽑을 수 있는 곳. 거기서 맨날 추리소설을 읽었거든요. 아가사 크리스티, 월러 리킴 이런 거.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 왜 공부 안 해? 영어 공부 안 해?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학교 다닐 때 해보는 게 입시나 취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해보는 게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고대에서 놀았던 게 좋았어요.